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노소 진짜 온 국민의 밑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멸치조림과 멸치볶음을 해보려고요. 멸치조림 하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어울리는지 한번 멸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작은 멸치예요. 아주 조그만 멸치라서 우리가 뭐 볶아서 주먹밥 같은 거에도 넣고 아주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먹기 좋은 그런 아주 조그만 사이즈의 멸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내장을 빼지 않고 멸치조림을 해도 멸치에서 씁쓸한 맛이 날거나 떫은 맛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사이즈. 요거까지는 이제 볶음용 멸치라고 그래, 조림용 멸치라고 해서 이제 요거부터는 사실 내장을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물 멸치로 가요. 여기까지는 조림 멸치로 있고 그 다음에 국물 멸치로 가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큼지막한 것들은 대가리하고 내장을 빼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멸치에다가 고추장하고 간장을 넣고 졸일 거고 오늘은 요 멸치를 가지고 졸여볼 거거든요. 이거는 내장을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질이 훨씬 더 쉬워요. 이제 멸치를 손질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내장을 안 빼도 되는 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뭐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얘를 볶을 거예요. 볶는 이유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통 우리가 멸치 삶은 냉동실에 넣어두잖아요. 거기에서 습기라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있는 다른 재료들의 냄새 같은 것들이 멸치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날리는 역할도 하기 위해서 볶아줄 거예요. 너무 센 불에서 볶으시게 되면 타버리기 때문에 중간보다 약간 한 단계 높은 불 그 정도에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볶다 보면 밑에 멸치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제거해내셔야 돼요. 사실 멸치는 기호에 따라서 멸치만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졸여 먹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 견과류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견과류를 넣으실 때는 멸치하고 견과류를 같이 졸이시지 말고 따로 졸여서 섞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각각의 맛,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콩을 넣고 싶은데 땅콩에 멸치 맛이 밴 것보다는 땅콩은 땅콩 맛으로 멸치는 멸치 맛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따로 볶거나 졸여서 섞으시는 게 훨씬 더 맛이 깔끔해요. 그래서 이 멸치를 언제까지 그럼 볶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멸치를 만져봤을 때 멸치가 따끈한 정도까지 볶으시고 만져봤을 때 보슬보슬한 느낌이 나야 돼요. 이제 멸치가 따끈해졌고요. 멸치를 쏟아서 비늘 떨어진 거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졸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망 같은 데다가 멸치 볶은 거를 쏟으세요. 그럼 이 밑에 후라이팬에 보면 지금 비늘들이 막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이 후라이팬도 다시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굵은 비늘들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졸여지다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지고 멸치 볶음이 깔끔하지 않고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털어내고 사용하셔야 되고 후라이팬도 한번 씻어주세요. 제가 후라이팬을 씻은 데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멸치를 볶느라고 후라이팬이 뜨거워졌는데 거기에다가 양념을 넣게 되면 그냥 바로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한번 식히는 역할도 하고요. 멸치를 졸이거나 볶거나 할 때는 평평한 후라이팬보다는 이렇게 우묵한 웍처럼 생긴 걸 사용하시는 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청주, 조미술, 설탕, 진간장 먼저 넣고서 보글보글 끓일 거예요. 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국물이 있는 상태에서 재료를 넣어서 졸인 거를 조림이라고 하고요. 볶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두른 상태에서 양념한 재료를 볶는 거를 볶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멸치 조림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멸치 볶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두 가지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멸치를 넣지 말고 거품이 보글보글 나면 그때 멸치를 넣고 졸일 거예요. 이제 설탕은 다 져서 녹여졌고요. 이렇게 양념장에 보글보글보글 끓으면 그냥 두시지 말고요.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만 잘못하면 밑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올 때 그때 멸치를 넣을 거예요.
지금부터 멸치를 넣게 되면 멸치가 약간 부른 느낌이라서 비늘도 더 불어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넣고서 약간 코팅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멸치를 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그때 멸치를 넣어주세요. 이때는 재빨리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골고루 간이 잘 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방 조림장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 꿀을 넣고, 저는 꿀을 넣지만 뭐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아니면 조청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도록 졸이시게 되면 식었을 때 서로서로 둘러붙는, 둘러붙어서 딱딱하게 그냥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볶아서 저는 후추를 조금 넣거든요. 그러면은 멸치의 비린맛도 좋아지고 없어지고 약간 칼칼한 맛이 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추가하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쏟아주세요. 접시나 밭 같은 데 쏟아서 식히셔야 윤기가 죽지 않아요. 이렇게 펼쳐 놓아주세요. 멸치는 졸이기 전에 한번 그냥 멸치일지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멸치의 간은 다 뭐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멸치는 유난히 슴슴한 멸치가 있고 어느 멸치는 조금 간간한 멸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간장량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졸이기 전에 한번 맛보세요. 그래서 함께 뿌리면 멸치 조림이 완성됐어요. 진짜 쉽죠? 다음에는 멸치를 고추장 양념해서 한번 볶아볼 거예요. 이번에는 멸치 사이즈가 조금 있어서 내장하고 대가리를 이렇게 뗄 거예요. 굳이 대가리까지는 안 떼어도 되지만 내장은 꼭 빼내셔야 돼요. 내장에서 씁쓸한 맛도 나고 약간 비린 맛이 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장은 꼭 떼어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잡고 머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떼면 그냥 간단하게 떼어져요. 그래서 이거 하기 번거로워요. 그러면 조금 작은 사이즈의 멸치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미리 내장 빼서 손질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에다가 기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넣고 볶을 거예요. 이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접시에다가 키친타올 깔고 그 위에다 이걸 얹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 비린내, 그러니까 건조가 되면서 비린내가 날아가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팬에다가 볶아볼게요. 바로 이렇게 앞에 서서 할 때는 불이 조금 세도 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볶을 때는 불을 중간 정도로 해서 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멸치가 따끈해지면서 보슬보슬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망에다가 쏟아서 비늘 털어내고 프라이팬 씻어서 양념할 거예요. 이거는 멸치가 크니까 아까보다 더 많은 비늘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흔들어서 비늘을 털어주세요. 이번 멸치는 볶을 거예요. 첫 번째 멸치는 졸였고, 그래서 얘는 양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볶을 거예요. 그래서 볼에다가 멸치 볶아놓은 거 넣으시고요. 고추장, 약간 칼칼하게 먹고 싶을 때 어울리는 멸치 조림이에요. 조미술, 설탕, 고추장에 하더라도 진간장이 조금 들어가줘야 깊은 맛이 나요. 진간장,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는 기호에 따라서 넉넉히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꿀이에요. 이렇게 무쳐서 볶을 거기 때문에 처음 멸치를 말리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볶아서 비린맛을 없애주셔야 돼요. 양념이 골고루 잘 가도록 묻혀주세요. 고추장이 한 곳에 뭉쳐있지 않게 이렇게 비비면서 고추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고추장 양념에 멸치를 묻혔으면 이제 볶아볼게요. 이제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고요. 차가울 때 넣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세게 달궈지면 들어가자마자 양념이 타거든요. 양념한 멸치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볶았어요. 그래서 넓은 밥에 쏟아서 얼른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서로 들러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도록 조리시기 때문에 볶는데 아니면 조리는데 실처럼 이렇게 그 엿실처럼 이렇게 쭉 난다 그때까지 조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식고 나면 그게 딱딱하게 뭉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깨. 여기는 고추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후추 후추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고추장 멸치볶음이 완성이 됐어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멸치조림을 담아볼 텐데요. 약간 너무 평평한 접시보다는 약간 오목한 볼 같은 데다 담으시는 게 담기도 편하고 담아놨을 때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처음 담아내실 때 너무 많이 담아내시지 말고 모자라면 또 더 담아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가족끼리 먹던 거라도 먹다 남은 걸 통에다 담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멸치 조림과 고추장 멸치 볶음이 완성됐어요.